새들이 나타난다는 충남 천안의 한 야산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모닝와이드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 맞습니다. 우리 애들 여기 있어요. 자, 아니, 영상 속 아이들이야? 주인공 여기 있었네요. 그런데 이 새, 우리예요? 얘네들이 누굴까요? 원앙 새끼예요. 그렇습니다. 원앙이요? 사람을 따르는 새의 정체는 천연기념물 원앙의 새끼였습니다. 제가 원앙의 엄마입니다. 아빠 아니고요. 자칭타칭 새끼 원앙의 엄마, 서새나라 씨입니다. 매일 아침 새끼 원앙들과 산을 찾는다는 아저씨. 태어난 지 15일밖에 되지 않는 원앙들을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등산을 한다는데요. 정말 엄마인 줄 아나 봐. 네, 아저씨의 구령 한마디면 이리와, 가자. 이리와, 이리와. 보세요. 귀여워요. 10마리 모두가 집합을 합니다. 가자. 야,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앞서 걷는 아저씨를 따라서 종종 걸음으로 등산을 시작하는 원앙들. 아유, 진짜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혹시라도 아저씨를 놓칠 사람, 짧은 다리를 열심히 움직여가면서 아저씨들을 졸졸 따라갑니다. 아, 어쩜 좋아요. 네, 한 녀석도 빠짐없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요. 아유, 빨리 안 가도 안 따른 듯 사람을 쫓아가는 신기한 모습에 등산객들도 가던 발길을 멈춥니다. 제 키에 두 배가 넘는 나무뿌리도 거뜬하게 점프하고요. 귀여운 모습에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아, 얘 오리구나. 오리가 원앙새라니까. 새 모양 솜사탕. 덩글덩글한 솜사탕. 사람을 많이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뭐 강아지에 가깝죠. 강아지. 너무 신기하네. 얘네들이 우리 아들 딸보다 뭘 더 잘 들어. 네, 그런 아저씨의 마음이 전해진 걸까요? 어딜 가든 아저씨를 졸졸 따른다는 새끼 원앙들. 인공부하로 태어났어요. 네. 전에 이름은 서윤길이었었는데 새가 너무 좋아서 서새나라로 바뀌었어요. 자, 어릴 적부터 새를 좋아해서 이름까지 이렇게 개명을 하셨대요. 정말 새 사랑이 대단하시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새들이 아저씨 가는 데마다 이렇게 쫓아다녀요. 아, 근데 엄마 맞네요. 그런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이리 와! 막둥이가 없어졌대요. 자, 워낙 막둥이가 길을 잃은 모양인데 아저씨가 이렇게 휘파람으로 신호를 보내자 더 멀리서 소리를 알아듣고 아저씨를 향해 달려오는 막둥이입니다. 아, 우리 막둥이 아주 똑똑해요. 조금해서 아, 이거 찾겠어요, 이거. 아유, 방송 끝나서 아주 눈에 선하겠어요, 요것들. 아주 애틋한 가족 상봉의 순간입니다. 수고했네. 야, 근데 우리 좀 잘 따라다니지 왜 한 번 따라다니는 새가. 잊어버리다, 진짜? 이러다가? 원래 원앙이 사람에게 쉽게 곁을 내주질 않는다는데 유독 이렇게 아저씨를 따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어난 상황에서 처음 본 화면에 나온 선생님을 어미로 생각하고 생존 본능, 그 다음에 모성 회귀 본능에 의해서 선생님을 계속 지금 쫓아다니면서 생존을 하고 있는 걸로 일단 보여집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함께였던 아저씨를 어미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잠깐 일로 와봐요. 갑자기 사라진 아저씨의 모습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우리 새끼 원앙들. 숨바꼭질. 새들과 숨바꼭질을 한답니다. 휘파람 소리만으로 숨어있는 아저씨를 찾아온다는데 이거 정말일까요? 보시죠. 아저씨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숲을 헤치고 아저씨가 있는 곳을 용케도 찾아낸 새끼 원앙들입니다. 새들이 이렇게 똑똑했어요? 그렇죠. 네. 아저씨의 사랑이 있어서 이게 가능한 거 아닐까요? 사람을 어미처럼 따르는 새끼 원앙과 아저씨의 특별한 교감, 이번 주 특종으로 인정해도 되겠죠? 거의 뭐 기적인...